운동을 하려면 네. 이런 티셔츠 입어줘야 돼요. 네. 네? 어디서 샀어요? 와 궁금하네. 아까부터 네. 그 옷이 지금 네. 탐나. 네. 지금 탐나 탐나. 그 첫 번째 동작은 네. 편하게 누우시면 되는데 네. 보통 이제 연세 드신,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네. 운동을 과하게 하면 부상을 당하니까 자기 몸으로 하는데요. 네. 먼저 한 발은 세워주시고 네. 이 발을 발끝을 당겨주신 다음에 무릎 위까지 올렸다 내렸다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발끝만 당겨줘서 지금 허벅지에 힘이 굉장히 많이 그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서 누워서 편하게 하셔도 되고요. 발끝에만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발끝에만? 발끝을 당겨서 무릎을 핀 상태에서 올리면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굉장히 자, 몇 회 정도 해야 됩니까? 보통 15회에서 20회 정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로 네. 발끝을 당기고 무릎 높이까지만. 야, 배동석 씨는 원래 단단해요. 빨리 하는 것보다 천천히 하는 게 더 들어갔네. 배동석 씨는 원래 근육이 좋아요. 이거. 네. 아, 저는 진짜 하체는 좋아요. 예, 예. 네. 예. 다른 데가 부셔서 그렇지. 아니, 여기 뭐가 마이크에 마이크. 아, 예, 마이크. 마이크에 마이크. 여보세요? 하체가 좋아? 마이크라고. 아싸! 3만 8천 원 나왔습니다. 3만 8천 원. 네, 천천히. 또 바꾸고. 네, 바꿔서. 단단하네요. 그렇죠. 자, 다음은 네. 허벅지 뒷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허벅지 뒷부분. 네, 네. 자, 의자를 놓으신 다음에 네. 편하게 누우시래요. 그리고 발 뒤끝만 의자에 대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허벅지를 엉덩이를 띄우는 거죠. 올려, 이렇게. 올려. 자, 그럼 지금 허벅지 뒤쪽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곧바로 가보시죠, 자, 이 동작을 이제 엉덩이가 달듯 말듯 할 때 이것도 올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면 안 돼. 달듯 말듯. 만일에 내가 이 동작이 너무 쉽다 그러면 예. 한 발을 들어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내렸다 올리는 거죠. 아, 엉덩이를 내렸다? 네. 이거 이렇게 하면은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부분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어 좋아요 좋아요 배동 네.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 다리 하는 너무 쉬우시면 네. 타면 안 된대 네. 네. 네 이렇게 네. 아니 더 당겨 그거 발을 이렇게 네. 자 그 상태에서 네. 네. 올렸다 엉덩이에 달듯 말듯 내렸다 올려보세요 그렇게. 그럼 아마 이 다리 뒷부분에 힘이 오, 굉장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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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지금 어디에 힘이 가장 많아요 엉덩이 왼쪽 허벅지 여기 허벅지 여기 네. 아 허벅지 장단 여기 와 여기 여기 진짜 땡땡합니다 뒷근육 만들기 쉽지 않고 와 여기 땡땡합니다 단단합니다